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키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레게보이즈 하하 유건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전체 인사가 좀 있을까요? 인사법이? 저요? 예, 둘, 셋. 머리물 뿌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게보이즈의 하하 유건입니다. 이거를 예이. 제가 직접 듣게 되네요. 머리 이걸 직접 듣네요. 아, 들어보셨구나. 예, 아, 들어봤죠. 뮤직비디오 보면서도 야, 아, 이거 정말 귀에 정말 꽂히는구나. 예, 그래서 막 음악 방송 무대도 막 좀 막 상상하고 이러면서 뮤직비디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죠. 유건 씨가 하시 쪽으로 좀 붙어주시면 아,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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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보는 라디오라서 더 잘생긴 예.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가 언제 나 섹시한 거니까. 안녕하세요, 레게보이즈 예. 블라피의 유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포구 다둥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막 전체 인사 들고 개인 인사 들고 막 급조된 느낌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네요. 아, 예. 예. 아, 노래 들으면서 너무 시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머리물 뿌려. 제목부터 굉장히 특이했어요. 머리물 뿌려. 네네. 예. 아니, 어떤 그룹인지 그룹 소개 잠깐 해주세요. 네. 이것도 급조하나요? 저희 레게 보이즈는요. 예. 레게 보이즈는 이제 레게를 좋아하지만 레게를 하지 않는 R&B 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되게 모순적인 그룹이에요. 네. 네. R&B를 사랑하지만 네네. 레게 음악을 하는 네네. 네네. 아, 레게를 사랑하지만 R&B 음악을 하는 네. 추구하는 아, 네. 네. 레게 보이즈지만 레게도 안 하고 보이즈도 아닌 그런 아, 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동아리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아, 동아리라는 느낌. 아, 동아리 느낌. 굉장히 이제 친숙합니다. 네. 예. 거기에서 먼저 이제 유닛 활동을 시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네네. 좀 궁금했던 게 뭐 사실 대한민국의 레게하면 하하씨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예. 유건 씨와 이번에 함께 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곡을. 아, 사실 이 곡이 한 7년 전부터 예. 예, 기획을 했던 곡인데 예. 저 혼자 하기에는 무리수가 예. 있었던 노래입니다. 아, 그래서 계속 아껴두고 있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임자가 나타날 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네. 이제 물린 거죠. 한마디로 아. 말해서 예. 물린 겁니다. 아니 근데 유건 씨가 원래 어제 오늘 음악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블락비도 있었고 음악 활동 하고 있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건 본인. 아, 네. 형이 저를 이제 이 곡에 맞추기 위해서 네네. 5년 동안 레게로 키우신 거죠. 일단 처음에 선물로 그 풀고 앨범을 만들어 주시고. 아, 앨범 만들어 주고. 네, 네네. 앨범을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레게를 더 공부를 해라. 아. 군대 가면서도 공부를 다 해서 와라.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생각나요. 네네. 네, 네. 5년 동안 저를 키우셔서 이제 드디어 아 이제 좀 마음에 들었다. 아. 해서 이제 같이. 아,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아, 네. 세상에 이런 레게 음악에서 또 이렇게 두 분의 활동을 보게 될 줄이야. 아니 그래서 지금 유건 씨는 레게와의 친밀도는 몇 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지금 레게랑은 아직 제가 그래도 많이 부족해서 네. 아직 레게가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친밀도는 100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점 만점에 네, 제가 상식도라고 하면 한 60. 아니, 아, 많이 알아. 그러면 10점 만점에 네. 6점 정도. 예, 사실은 네. 아시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사랑보다 네. 썸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예, 지금 아~ 아름다운 사랑 중이에요. 아, 썸, 예. 썸. 아, 그렇죠. 아, 아름답죠. 그렇죠. 아, 예. 좀 사실 좀 지겨워가지고 레게 잘 안 듣거든요. 아, 이게. 아, 권태기 왔어? 5년, 5년 되니까. 아, 권태기 온 거면 한. 그러면 7점 주셔야 되는데, 7점. 근데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도. 나 몰라요. 아, 결혼 생활. 내가 아니, 어떻게 알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 오늘 정말 모순이 많으시네. 권태기 이후에 천국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 난 모르겠어요. 권태기를 안 겪어봐가지고 난 모른다고. 예. 미안해요 나. 정말 왜 여기 와서 결혼 권태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레게 음악 진짜 얘기하는데. 나 DJ 했을 때 누나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았는데. 누구이셨어요? 자기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아니 난 진짜 아. 눈치를 정말 못 챘어. 내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누나에게 엄청 그걸 내가 티를 냈는데도 모른다고? 어?
티를 냈었어요? 엄청 냈지 누나. 전혀.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아 그럼 음악 나가는 동안 세 분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정말 세 명이 안 되긴 해. 아 정말 몰랐어요 진짜. 정말 몰랐어. 네. 아 리더가 누구예요? 두 분이 활동을 하면 누군가는 또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리더가 있나? 아, 아 유건이가 리더 하죠 뭐. 예. 없긴 합니다. 네. 사실 아, 없어요. 저희 그냥 같이 놀고. 그럼 같이 보통 이제 형이 리더를 하고 이제 더 선배니까 방송도. 근데 예. 어떻게 유건 씨가 리더를 하게 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또 그런 거 없어요. 네. 예. 네. 어린 동생이 더 해야죠. 리더라는 게 이제 다 챙겨야 되고. 저는 솔직히 하기 싫어서 넘기는 건데. 건대네, 건대야. 진짜 너무하시네. 어린 자식이 시키면 해야죠. 아우 건대야. 네가 리더야. 예,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니 이번에 이제 가사 작업을 두 분이 이제 하셨잖아요. 작사 작곡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머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쵸, 인상적이었고. 네네네. 그래서 녹음할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한 번에 가셨나 아니면 계속 좀 완성도를 높이려면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예. 여기서는 솔직히 얘기하자. 예. 네. 저는 솔직히 안 돼서요. 아, 제가 이게 머니 제 부분 네, 머니 예. 머니 발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 사실 여러 번 녹음해서 붙였습니다. 아 머니 아 네, 근데 돼요 이제 돼요. 그렇지. 이제 많이 그,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연습으로 네. 만들어낸 거군요. 근데 DJ는 네. 또 이 알잖아요. 머니 중요하지만 money. 발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지금 골든마우스 아닙니까? 어우.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머니 이게 힘들어요. 13번 한번 가시죠. 아, 힘들어요. 누나 할 수 있어요. 머니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좀 컨디션 좋은가 봐요. 와.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비 오니까 지치죠. 아,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지쳐. 이렇게 잠깐 오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오면 힘들어요. 네, 오늘 집중 바짝해서 제가 열심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도 정말 너무 청량 그 잡채인데 여러분 잠시 후에 또 노래 나갈 때 뮤직비디오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일단 첫 번째 퀴즈가 있습니다. 좋다. 예, 그래서 두 분. 퀴즈를 직접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읽으면 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6255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하하와 유건이 이번 신곡 챌린지를 하려고 송이를 만났다. 오. 송이야, 아빠랑 유건 삼촌한테 물 뿌려주면 돼. 하지만 착한 송이는 무릎과 발에만 계속 물을 뿌렸고 아하. 하하와 유건은 고개를 숙여주며 뭐라고 말했을까? 자, 하하와 유건은 고개를 숙여주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오, 이거 쉽지 않다. 오, 너무 어려운데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무 신곡이라. 머리를 숙여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고개를 숙여주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죠? 네. 오. 노래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노래가 안 나가고 아, 있죠. 그래요? 아, 지금 네네. 우리 노래 나갑니까? 네네네. 노래가 나가야죠. 저희는 그냥 AR에 네네. 나가겠습니다. 아, 마이크 약간 열어드릴게요. 네. 아, 일어서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카메라도 약간 좀 넓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부르기 힘들거든요.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사스퍼스 빡빡빡빡빡 운정후에 땡겨 영양 갱갱갱 야야야야 부글부글 끓는 머릿속 또 뜨거워지는 댄스플로우 왜 물은 항상 마시기만 해 오늘 머리 쟤는 또 누구 저 듣고 뭔데 내 무대 보면 쟤 인스타 뭔데 내 가는 길은 좀 느릴 뿐이지만 멈추지 않고 난 달려와 쟤 두근두근 끓는 머리 속 또 뜨거워지는 댄스 플로우
왜 물은 항상 마셔야만 해. 오늘 머리 머리 뽀 뽀 머리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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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물 머리 막 홀리는 대로 뿌려 막 그냥 확 때려 막 뿌 뿌 아 예 원해 원해 처럼 덤디덤디 엉덩이 살랑 덩실덩실 뚜껑 따고 좁히 오늘 많은 머리 뽀뽀 크랩크랩 머리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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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잖아요. 끼고도 듣고. 아니 라이브를 신청해 주셨으면 저희가 라이브로 모셨을 텐데 이거 아 라이브였습니다. 이거 사실은 사실 여기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냥 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이브 신청해 주셨으면 저희가 라이브로 했는데 아, 근데 두 분한테 또 라이브가 부담일 수 있어서 부담입니다. 왜냐면 이게 행사에서 라이브하는 거랑 또 라디오에서 라이브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압도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내가 김유관 씨의 춤을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아유 유관 씨 이거 이렇게 또 가까이서 제가 직관을 하게 되네요. 저희는 무대든 어디든 어느 자리에서 저희 노래만 부르게 해주신다면 정말입니다. 저희는 같은 에너지로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최고였어요. 네. 최고. 왜냐면 제가 페스티벌 영상이랑 이거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봤는데. 와, 또 거기서 라이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라디오가 어쨌든 조금 좀 특수한 환경이라 예, 라이브 이렇게까지 기대를 못했는데 너무 살아있어요. 아, 죽지 않아 죽지 네. 않아 또 시켜서도 똑같이 합니다. 아,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하죠. 저희가 머리물 뿌려 송이가 뿌려주면 더 시원하겠네요. 최경희님 또 송이 너무 귀염뽀짝이네요. 머리물 뿌려 5277님 아 라디오 목소리 너무 좋아요. DJ 때 생각납니다. 2442님 네. 진짜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 와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때요? DJ 할 때 기억이 좀 나요? 나요 나요. 네 저도 이 자리에서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막 일어나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춤도 같이 하고. 춤도 그러니까요. 같이 하고 기억나요? 예, 옛날 기억이 납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때 하하 씨랑 같이 막 아, 했었는데 그때 누나 이러다가 SBS 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말했지만 누나 우리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야. 이 앞에 지금 여기 윤경이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기사님도 그렇고 어, 맞아 피디님도 그렇고 다 정말 아, 네. 20년째 계속해서 그러니까. 근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예. 이제 추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예. 이 세 분께는 탄산음료 선물로 가고요. 네? 아, 오답이 왔는데 예. 고개를 숙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니까 머리 치워 머리. 이것도 오답이지만 치워. 예. 잘했어. 머리 치워 머리. 그렇죠. 어, 이 정도면 기분 안 나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잘한다. 어, 황재숙님 주셨고 박미자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이슈. 예,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나오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 고개를 숙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니까 임태현님이 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로 골고루 골고루. 네. 아, 그래서 이 세 분은 오답이지만 아차상 그, 예, 오답이지만 센스 있어서 선물이 갑니다. 갑니다. 아니 그래서 안무는 그 사실 거의 유건 씨의 아이디어가 뭐 다 들어간 건가요? 그죠. 어, 네. 그 중간에 그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넘기면 네. 이제 원래 왔다 갔다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형이 자꾸 그냥 바로 넘기세요. 아니 근데 그 댄보를 그냥 혼자 해주시면 또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 혼자 다 해도 되는데 혼자 다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아 그래도 해줄 잠깐 쉬려고. 네. 잠깐이라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댄스 브레이크 그 구간도 정말 에너지가 막 굉장히 업되는 순간이라서 예. 예. 유건 씨의 그 또 춤이 또 빛나고 기가 막히죠. 또 하 씨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잠깐 쉬게 해주는. 맞아요, 맞아요. 전혀 부담이 없고 저는 사실 공연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예. 더 오히려 돋보여요. 저랑 비교가 되니까 아, 예. 네. 확 더 돋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유건 씨는 사실 너무 돋보이는데 춤은 네. 뭐 더 이상 뭐 말을 할 필요가 네, 없는 친구니까 네. 예. 아 그래서 뭐 하 씨 인별그램에 이제 챌린지 영상들 네네네네. 예, 챌린지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촬영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예, 끊임없이 좀 챌린지 영상 올려주시길.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유, 지금 현재. 아유, 왜요? 현재는 이 박소연의 러브게임. 네. 톡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근데 네. 페스티벌에 초대되고 하셔가지고 요즘 여름이라 네. 행사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차피 네. 100% 노리고 만든 노래라. 그쵸. 확실히 잘 먹히긴 합니다. 그래, 역시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썸머 페스티벌이 어떤 왜냐 그렇죠, 코로나 그렇죠. 풀린지 지금 맞아요. 첫 해라서 맞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딱 알고 음악을 기획을 네. 하셨네요. 네. 좋은데 싫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레게 보이즈의 음악인데요. 이 곡 들으면서 예, 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 예. 아, 이 노래는 뭐 걸어서 차트 속이라는 어떤 네.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요. 네. 이건 그냥 가사를 음미하시면 바로 아세요. 네. 가족도 되고 연인 사이도 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데 싫어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아, 난 좋은데 넌 왜 싫어해 이런 너를 좋아하는 내가 싫다가도 결국 널 좋아해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아 내가 별은 이런 내 맘을 넷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트리오 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하 그리고 유건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트리오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트리오 큐 오늘은 스페셜입니다. 셋이서 함께 허밍을 해드릴 텐데요. 예, 세 분 중에 이제 저만 가수가 아니라서 오늘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긴장이 됩니다. 자, 레게 보이스인 두 분 상큼한 레몬 보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예, 해볼게요. 지금부터 네. 허밍만 해드립니다. 멜로디만 해드려요. 허밍만 해드리는데 잘 듣고 허밍만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제가 허밍으로. 좀 게임의 왕이 좀 약간 그런 셉셉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알아서 잘 들으시면 돼요. 아, 네네네. 이거는 허밍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거는 아마 CB를 못 걸 겁니다. 네. 무조건 허밍이기 때문에. 네네. 큐. 아, 음은 맞춰야지. 아, 이러면 어떻게 해? 제가 이거 아, 내가 톤까지 다 했는데 허밍에 톤을 넣었는데. 아니, 아, 제가 아, 이렇게 재를 뿌리면 어떡해? 아, 제가 음을 못 맞췄나요? 나는 이게 맞춰. 완전 말도 안 되게. 진짜 옥타브 아래도 아니었어. 화음도 아니고. 어딘지 어디로 외계음이 나왔어, 갑자기. 아니, 근데 유건 씨가 그걸 받은 게 대단하시네요. 유건 씨 약간 살짝 좀 당황하셨나요? 너무 당황했어요. 네. 이런 애가 아닌데. 아, 진짜. 그래서 제가 키를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아, 저는 그거가 맞게 했다고 지금 저는 다시 해도 또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 아, 이게. 아, 너무 미안합니다. 아, 아니 그래서 이게 아, 12월 32일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쪽 장르가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불렀나? 이게 좀 슬픈 곡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하하 씨가 오늘 출연하니까 네. 아마 별의 12월 네. 32일이 아닐까라고 많은 재밌게 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상을 네. 하시는데 요즘 코드니까. 아, 여러분 이게 이렇게 슬픈 곡이 아닙니다. 저희가 해드린 곡은 네. 굉장히 신나는 곡이었어요. 아, 근데 신나는 곡. 잘 들여다보면 약간 슬픈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허밍에서 나의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아~ 가사 안에. 그 가사 안에. 지금 이분들은 어떤 곡인지도 전혀 모르시는데 지금 그 가사를 지금. 네.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에 모르실까? 아, 정답이 좀 오고 있나요? 전혀 알아, 전혀 지금. 지금 큰일 났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래서 힌트송을 저희가 좀 내드릴게요. 네. 아, 이게 별의 12월 32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되고, 전혀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힌트송 지금 나가요. 나의 바다 넘치는 더 헷갈려. 더 헷갈려요? 이게 힌트송이면? 아, 힌트송. 이거 누나의 그 몇 글자야 지금? 이거 하하의 너는 내 운명이었거든요. 열 음절의 네. 마디 때문에 네. 이게 모든 게 다 틀어졌어. 더 헷갈려 이게. 아, 이게 힌트송이 나갔는데 더 헷갈려요? 이게 미칠 지금, 것 같아 지금. 아, 지금 별사탕님이 주셨는데 오다 봐라 난리 났다 진짜. 진짜 나만 몰랐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발라드 이게 슬픈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 이거 박영호님이 주셨는데 아, 요거 한번 불러주세요. 꼬마 자동차 붕붕.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이거는 제가 알겠다. 제가 이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꼬마 자동차 이 부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붕붕붕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원래 알고 들으면 들린다? 그치? 아, 알고 맞아요, 들으면 맞아요, 진짜. 강경희님이 주셨는데 이분도 이게 택시 이렇잖아. 이게 붕붕붕 이거랑 다 일맥상통하게 아, 이분들이 즉시 이 부분이 아, 비슷하게 들으셨어요. 완전 비슷하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선물을 받으실 수 있고요. 백수빈 네. 님이 주셨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이거죠?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으로 예. 보내주신 잘 맞추시네요. 이런 건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좀 짧아가지고 그래요. 아까 그건 좀 길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이돌을 너무 사랑해. 아이 셋 가진 사람 안 좋아해. 아이돌. 야, 아, 너무하다 진짜. 너무 티가 확 나시네요. 아, 그랬어요? 애정이 전혀 안 느껴지지. 아니 노래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 아, 그래서 백수빈님까지는 탄산음료가 선물로 가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정답을 직접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예, 이제 허밍으로만 해주셨지만 지금은 예, 정답을 공개를 해주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정답 공개합니다.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제이 소녀도르 웬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내가 누구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제이 정답은 여러분 키 작은 꼬마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드린 거였어요. 제가 그 죽지 않아 이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아 어려웠네요. 오, 뒤에 땀이 나가지고 머리가 다 젖었어요 지금. 우와. 자 정답 발표해드릴 텐데요. 4490님 네.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재 여기서 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아셨다며 그러니까 첫 소절에 바로 이제 이분은 딱 아신 거죠. 고맙습니다. 황진희님 키 큰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글과 함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하하 보내주셨고요. 네. 김창래님 너무나 재밌났네요 하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네.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갑니다. 아, 유건님, 예. 하하님 콘서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허진영님 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 이게 진행을 하다가 살짝 저희가 딜레이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네. 레게보이즈로 가진 곡들이 아무래도 별로 없다 보니까 적어도 뭐 미니 정도는 꾸며줄 수 있는 앨범이 있어야 그렇죠. 뭐 각자 곡을 들고 왔을 때도 의미가 있는 네. 것 같아서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앨범 좀 많이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서 곡수가 좀 많아져야죠. 네네. 그래야지 네. 공연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언젠가 는 꼭 이루어지겠네요. 아, 그럼요. 근데 뭐 곡수가 뭐 사실 다 채워놓을 수는 있어요. 네네. 시간은 다 채워놓을 수 있지만 의미가 없다. 아 그렇죠. 네. 다 따로 하는 페스티벌이랑 뭐가 다른가?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의미 있게 조금 더 기획을 해서 네네.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아니 하 씨의 가족은 예, 이 곡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안에서는 항상 히트곡이에요.
아이들 다 좋아하고. 좋은 대시로도 히트곡이에요. 네. 그 춤을 추면서 막내가 다 좋아하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있는데 네. 이번 노래도 굉장히 그 첫째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이 네. 음악을 다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네. 아이돌 음악도 좋아하나요? 아, 다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아빠 음악 그러면 제외하면 어떤 네. 음악을 가장 좋아하나요? 첫째는 무조건 힙합 위주로 듣고요. 그래요. 네. 가사도 가끔 네. 쓰고. 가사도 쓰고. 굉장히 그렇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짜 편식 없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댄스곡도 네. 듣고 발라드도 듣고. 클래식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음악 네. 가족이네 여기는. 그리고 막내 딸은 아기자기하고 이쁜 노래들 네, 좀 많이 좋아하죠. 네. 네. 아, 그러면 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또 나중에 만들어주셔도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유건 씨는 이번에도 네. 이제 뭐 작업하셨지만 네. 또 콜라보 해보고 싶은 다른 분 계세요? 춤이라든가 음악 작업이라든가. 너무 많긴 한데요. 네네. 저는 전부터 항상 네. 생각했던 분이 태양 선배님과 언젠가는 꼭 한번. 그래, 한번 해야 돼. 네. 근데 그 우리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도 예전부터 정말 태양 씨 얘기를 정말 얼마나 오래전부터 했는지 2013년도 예전부터 했는데 그러다 결국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바이브라는 곡이. 네. 그래서 나중에 유건 씨도 정말 이 꿈이 이 콜라보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자 아이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누구요? 예를 들면 어떤 구상하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화사 같은 경우에도 예. 레게를 굉장히 예, 좋아하는 친구니까 네네. 그런 아프리카 음악을. 예. 거기에서 굉장히 장르적으로 섹시한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음악으로 퍼포먼스도 굉장히 잘하고 네. 두 분이서 한번 진짜 약간 버터향 나게 꾸며주시면 유건 화사 유건 화사 예, 예. 너무 그래,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화사 씨가 퍼포먼스 되고 보컬 되고 다 되잖아요. 다 되잖아요. 무대 너무 잘하잖아요. 맞죠 맞죠. 나중에 또 두 분의 콜라보 이게 또 인연이 돼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두 분의 콜라보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예.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 스페셜하게 유건 씨가 가사를 읽어드리는데 AI처럼 감정 없이 읽어드릴 거예요. 가사만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자, 너무 유명한 가사인데 예, 샵 1077 50원 1여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찬송가도 되나요? 되더라. 은혜가 갑자기 네. 확 충만해지네.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예, 지저스가 나와가지고 예. 맨 끝에 맨으로 끊는 자 힌트송 나가요. 힌트송이 나갔습니다. 블락비의 난리나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난리나 네. 계속 칭찬하고 있었어요 예. 저희가 진짜 뭐 난리난 곡이죠 블락비 예. 예, 대단한 곡입니다. 네. 힌트송을 드렸고요. 이 가사에 지금 지저스 뭐 널 작품이라 불러 이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4872님이 주셨습니다.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를 보내주셨는데요. 갑자기 왜 이랜데 이거를 You and I more than like that damn the old dam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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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애프터라이크 확실히 다르네. 확실히 다르지. 애정도가 아예 다르네요. 애프터라이크를 보내주셨고요. 최승호님이 뉴진스의 오마 오마갓 이게 지저스 때문에 그래요. 오마 오마갓 이걸로 보내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센스예요. OMG로니까 그렇지 가수로. 그렇죠. 예, 가수로 딱 맞춰주신 거예요. OMG로. 그리고 이수호님은 여기 우리 가사에 할렐루야 이거야. 이 버블 시스터즈. 그래서 버블 시스터즈. It's raining man. 맞죠.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네. 내려와.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지졌으니까 또 할렐루야가. 맞아. 네. 그래서 이런 오답들이 왔는데 요 세 분은 센스 있는 오답 주셔서요. 탄산 음료가 선물로 가고요. 정답 발표합니다. 그린데이 블락비 헐. 진짜 AI 같았어요. Yeah. 아까 소리에 음을 좀 입혀드렸잖아요. 저희가 네. AI처럼. 아까 그런 목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한마디 뱉고서는 되게 당황하긴 했어요. 그래요. 지저스에서 네. 예. 진짜 AI 같았다며 블락비 헐 보내주셨고요. 서지은님은 진짜 AI인 줄 블락비 헐. 권혜빈님 유건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뻐서 헐. 블락비 세 분께도 선물 갑니다. 그 뮤직비디오에는 헤어스타일이 완전 다르게 또 예. 네. 그 일부러 작품에 맞춰서 연출을 한 거죠. 노래에 맞춰서. 네. 하얀
형이 시키셨어요. 아, 예. 아,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첫 장면에 보면은 예. 하, 둘 같아요. 하, 둘. 지금의 하와 리틀 하. 아, 리틀 하. 아. 아니, 근데 예전에 블락비 시절에도 헤어 보랏빛 했었고, 예, 그때도 맞아. 레게 때, 했었었잖아요. 예. 네네. 예. 근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나요? 예, 이번에는 딴 레게가 아니었고, 예. 그냥 머리를 돌돌 꽈가지고 아~ 느낌만 했습니다. 아, 바로 풀리는. 아 그렇구나. 그게 좀 다르군요. 완전 네. 또 닦는 거랑. 네.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지금 공개 안 된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뭐 유독 고생을 좀 했던 신이라든지. 그날 이상하게 아, 날씨가. 난 이렇게 네. 신기한 날씨는 처음 봤어요. 왜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하는데 네. 이게 세팅을 다 해놓으면 갑자기 비가 오고. 아, 비에 맞춰서 세팅을 했더니 갑자기 해가 또. 막 그냥 뜨는 정도가 아니라 쨍 떠요? 쨍쨍 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원래 수영장 씬 그 풀 씬에서 해가 떠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오히려 그 집앞 마당 펜션 마당이 네. 오히려 좀 어두워도 아, 그래서 어떡해요 뭐, 그럼? 뭐 감독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성격 좋은 친구들이라 웃으면서 하다가 예. 나중에는 막 그냥 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물이라면서 아. 예. 짜증이 나지. 진짜 그날 처음으로 마른 날별 하늘의 날벼락을 예, 처음 네. 봤어요. 진짜로. 아. 진짜 쨍한데 번개가 감 번개같죠 번개. 봐봐. 조금 있다가 비구름이 샥 다 가려지고. 야, 그리고 그럼... 진짜 뭐 이렇게 누가 승천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하늘이 갈리면서 네. 해가 가운데로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네. 그걸 다 직접 보셨어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범상치 않다. 이건 뭐 아니면 도다. 아, 무조건 잘 되겠죠 뭐. 지금 도 되고 있습니다. 아 뭐야 뭐. 뭐예요 뭐. 여러분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뭐. 도전해주세요. 뭐. 아 잘 되고 있어요. 예. 7145님이 동훈형님 하하의 텐텐클럽이 그립거든요. 아~ 라디오 DJ 복귀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 라디오는 제 꿈이죠. 네. 항상 제 꿈에 있고요. 언젠가는 제가 네. 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네. 언제든지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아, 이게 참 예능을 하면서 또 가장인데 라디오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미뤄지고 있는 거죠, 뭐. 맞아요, 맞아요. 예. 불러주신다면. 그럼요. 네. 박수현님, 유건 오라버니 곧 사직구장 시구 가더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요거 어떻게 시구 당일에 연습하나요? 아니면 미리 좀 연습하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시구하지 않고요. 예. 이제 하하 형이 시구하실 거고. 네네. 제가 작년에는 가서 시구를 했는데 좀 안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별로 저를 반가워하실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일단, 왜요? 일단 그래도 제가 진짜 예. 좀 놀래 스코어를 예, 예. 들으면 네, 네. 말하지 맙시다. 예. 역대급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예. 그래서 예. 팬들이 오히려 예. 유건 씨한테 죄송하다고. 아. 그래서 아 그래도 제가 그 중간 파트 타임에 사기들을 굉장히 예. 올려드리고 왔거든요. 제 네. 공연으로. 그래서 예. 이번에도 저는 그냥 사기만 올려드리러 이제 하하 형을 따라가는 거죠. 전 제가 가면 항상 역전승입니다. 그랬어요. 예, 신기하게. 아 그럼 이번에 이제 꺾어 가면 되죠. 네, 그럼요. 새로운 또 예. 역사를 또 만들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 비하인드 듣네요. 야, 이거 뭐 5286님 예, 엄청나게 긴 장문의 문자가 네, 왔는데요. 예전에 훈이훈과 함께 했었던 예. 스텝 중 한 명이었대요. 네네. 프로그램. 와,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윙카 스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유, 눈물 나려고 그러네. 이거 정말 예. 장문의 문자 이분 너무 예, 예, 와닿습니다. 이분의 마음 5286님께는 선물 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요. 심재형님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레게보이즈 노래 자주 들으면 소문도 낼게요. 끝곡으로 예 추천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하씨한테 레게보이즈의 머리물 뿌려를 예, 또 듣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사실은 별씨 노래를 틀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별씨 노래를 추천했더니 네. 별 노래를 왜 듣냐며. 네, 지금은 들으면 안 되죠. 가을부터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아 미안해. 이해하지? 이해를 어떻게 해요? 너도 나가도 내 노래 안 듣지 않니? 네 노래 들지 않니? 나도 들은 적 있다. 사랑해. 아 네. 사랑 고백까지 하고 오늘 유건 씨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우리 팬분들한테나? 아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여름에는 머리물 뿌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또 행사에서 또 페스티벌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머리물 뿌려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다음 앨범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안녕. 감사해요, 여러분께. 머리 와 홀리는 대로 뿌려 마 그냥 와 내려 와 뽀뽀 럭키 머리 머리 물 뿌려 머리 물 뿌려 머리 머리 물 뿌려 머리 물 뿌려 머리 물 뿌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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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에러, 에러, 에러.